나는 경기도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Yes, no. 제가 경기도에 살진 않았지만 경기도로 엄청 놀러 다녔어요. 언제부터요? 아니, 대학교 시절부터죠. 와. 경기도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네. 제 마음의 안식처였다.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언어는? 우리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기타. 한국어입니다. 들고 하면서 하시죠. 잉글리시, 니혼고, 뭐 중국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네. 한국어를 제일 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1, 2, 3는? 수원화성, DMZ, 한탄강. 저는 DMZ입니다. 인류가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지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 위해서라도. DMZ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관광지에 초대하고 싶은 외빈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총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수석.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유엔 사무총장이죠? 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뛰잖아요. 네. 유엔 사무총장은.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Yes, no.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어머니.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97세. 와, 복도 많으시고. 거동은 못 하시고 기억은 저희가 7남매인데 기억력이 아주 대단하게 좋으십니다. 근데 왜 힘들 때 생각나나요? 우리 어머니가 97세잖아요. 네. 지금 나라 걱정하세요. 근데 그걸 저는 그냥 우습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강렬하게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경기관광소의 홍보대사를 만약에 추천한다면 송중기, 임영웅, 블랙핑크, 이영애. 네, 이렇게 하고 싶네요. 제 미스터트롯 임영웅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블랙핑크는 K-POP 굉장히 대접받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저는 경기관광공사의 홍보대사로 국민 아들 임영웅 경기 홍보대사 하시면 엄청난 또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블랙핑크가 경기관광공사 홍보대사를 하신다면 아마 전 세계 K-POP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를 찾지 않을까. 애국심 차원에서라도 경기관광공사 홍보대사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힘들었어요.